걸렸다, 걸렸어. 누가 끼어들어오는구나. 걸렸어요.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왜 자꾸 꿀럭꿀럭대지? 썰었다. 아,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나니까, 야, 선선해졌어요, 금방. 아우, 추워, 추워. 아우, 보일러 떼야 되겠다, 오늘. 보일러 떼야 되겠습니다. 추워서. 전국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사업자 등록증 낸 사람들이 무슨 노동조합이야. 문제 많다. 문제 많아. 저거 식당 사장님도 저다 노동조합 만들어야겠다. 전국 식당 노동조합. 전국 떡볶이 노동조합. 전국 김밥 천국 노동조합. 이재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이, 미치겠다. 아, 왜 코로나가, 어디서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이씨. 어딜 빨빨대고 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를 걸렸어. 아이, 검사 좀 잘하지. 김혜경이는 안 걸렸나? 김혜경이도 걸렸을 것 같은데. 같이 살잖아요. 김혜경이랑 이재명이랑.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살면 걸렸을 건데, 같이. 김혜경이도. 근데 김혜경이 걸렸다는 얘기 안 나오네. 따로 사나? 아이씨, 미치겠다. 아, 선선해졌어요. 내일 아침엔 찬바람 불갔어. 이제 보일러 틀어야 돼 갔어요. 아이, 수고했어요. 진짜 수고했습니다. 아이씨. 아, 기름 넣어야 되는데.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까지 버틴 게 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틀, 내일하고 토요일 날 기름 넣고, 토요일 날은 저거 오랜만에 선선해졌으니까 운동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빡세게 때리고 와야 되겠어요. 토요일날 모처럼. 아, 그몇달 만이에요. 몇달 만에 치는 것 같네. 운동도 좀 하고 기름 넣고 세차하고 드럼 치고. 아, 내일 할거 많다. 오늘도 좀 바빴습니다. 요번 주 빡세게 치고 다음 주 저거 노래 하나 받아야지 일단. 홍진영이 산다는 건 한번 칠까? 산다는 거? 아, 또 다른 거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함중아 노래. 그건 하이엘 오픈 되는 거, 챙챙챙챙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픈했거든요. 그거 배우려고. 그거 배우고 이제 조금만 배우고 이제 드럼 사면은 드럼 하나 살 거거든요. 저거 추석 지나고. 드럼 사면 이제 학원 끝이지 뭐. 배울 것 대충 배워놨으니까 그냥 치면 되지 뭐. 악보 보고. MR 틀어가면서요, 그죠? 하고도 끝났어, 그럼 언제? 그러면 학원비가 18만원씩, 한 달에 18만원이니까 1년이면 180이잖아요? 1년 안 댕긴다 치고 180짜리 하나 사야 되겠어. 전두 좋은 거로다. 아, 200 몇십만원이면 진짜 좋은 거 사는데. NUX? 누엑스라고 그러는데? 누엑스 거. 아, 좋은 거 하나 사는데. 깃깔난 거. 무리해서 그걸 사보나, 막,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니면 싼 거에 78만원짜리를 사든가. 78만원짜리 사느냐? 160짜리. 조금 무리해가지고 230짜리. 1년 레슨비 하면은 180. 200 되잖아요, 그. 그죠? 10개월만 하면 180이니까. 180. 36만원이니까. 200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자드럼 좋은 거 하나 산다는 얘기예요. 야, 드럼 1년만 배우면 다 배우는구나. 1년만, 제가 3, 4, 5, 6, 7, 8.
이제 6개월치거든요. 6개월. 9, 10, 11, 12. 12월까지만 댕기자. 딱 10개월이면, 10개월이면 그냥 대충 저기 하는 거야. 10개월이면. 그냥 프로처럼은 안 되더라. 그냥 취미로 다 노래 부르면서 띵까띵까 할 정도. 그죠? 뭐, 맛깔나게 막 돌리고 막 이런 건 못해도 그냥 취미로 다 띵까띵까 하면서 노래 맞춰가지고 칠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시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홀로 이제 연습하는 거지. 이제 노래 불러가면서 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템포 빠른 거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연습이에요. 연습. 악보 25,000원 주고 사고 그러면 되죠. 그죠? 악보 25,000원, 성인가요가 25,000원, 팝송이 25,000원, 두 개 5만원.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저거 드럼 산 다음에 나도 레슨 해가지고 좀 벌어먹어야 되겠다. 레슨에서 벌어먹어야 되겠어요. 누구 저 드럼 배울 사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만씩만 받고도 사부작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나 수준 정도까지만 5만원 받고 취미반. 부담 말해도 순리순 당신의 속에 나갈 수 있어요. 쉽게 해주세요. 둥둥둥. 확실히 기타 배울 때는 이거 노래가 나오면 있잖아요, 기타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짱짱짱 그래가지고 막 이거 기타 치는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드럼을 배우니까 기타 소리가 잘 안 들려. 드럼 소리밖에 안 들려. 발이 움직여서 발이 발 따닥따닥따닥 쿵쿵쿵쿵. 베이스 소리 쿵쿵쿵쿵. 아이 웃긴다. 또 건반 배우면 건반 소리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건반 배우는 사람들은. 아, 건반이 또 배우고 싶어지네. 건반 쪽으로 눈이 가요, 또. 건반을 배워야 되나, 또. 한 10개월 정도. 그것도 한 10개월 건반 배우면은, 띵까띵까 조금 될 것 같은데. 그럼 건반도 쌓아요. 건반도 한, 저, 그냥 취미용은, 한 50만원이면 시커 사요. 건반은 내가 보니까 저거, 영창인가? 삼익인가? 영창 커듀엘인가? 그거 건반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야마하 같은 것도 싸요, 건반은. 난 모니터용 건반도 좋은 거 싸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니터용 건반은 뭔가 그랬더니 모니터용 건반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건반 똑같이 생겼는데 소리가 안 난대요. 그거는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그, 뭐, 저 뭐 큐베이스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해야지, 그런 거 해가지고 가상악기를 넣어야지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곡 작업할 때는 그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디 작업을. 난 그래가지고 아우 잘못했으면 까딱하면 소리 안 나는 거 살 뻔했어요. 괜찮은 것도 한 30만원 하더라고요. 저 그 파는 데서. 근데 그 소리가 안 난대요 그거는. 꽝이야. 그래가지고 마스터 건반 그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리 안 나요.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음악 작업할 때 쓰는 거라 컴퓨터에 물려가지고 큰일 날 뻔. 괜히 그거 싸다고 막 사면 안 돼. 약 300m 시속 70km 그냥 구간입니다. 그냥 건반, 일반 건반이나 뭐 신시사이저인가 그거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럼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드럼이 비싸진 않은데 집에서 저기 집에서는 그게 어떻게 건사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자 드럼이라 그래도 쿵쿵 밟는 소리가 저 밑에층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무소음 페달이라고 사일런트 페달이라고 있는데 아 그거는 조금 싼 마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물리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기계적으로 저 센서로다 읽어가지고 그냥 쿡쿡쿡쿡 밟으면은 쿵쿵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헤드폰 이런데 헤드폰으로 아니면 스피커 연결하면 스피커로 들리고 근데 쿵쿵 치는 건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꾹꾹이처럼 그냥 꾹꾹 밟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싼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왜 그러냐면 밟는 느낌이 틀리잖아요. 쿵쿵 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하는 사람들이. 아, 올해까지만 댕기자 학원. 그리고 저거 사가지고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거 패드 놓고 치는데 패드 뚜둥뚜둥 패드 연습. 패드로 쳐도 재밌어요. 재밌긴. 그리고 이제 학원 가서 저거 어쿠스틱 드럼 치고 한가할 때는 그냥 패드 치고 또 가짜 저거 드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뚱뚱뚱뚱 치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저거 이사하는 그 초록 저 파란색 그 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박스 이사 그거로 다 테이프 붙여가지고 큰 거 둥그란 거 몇 개 그려놓고 뭐 하이엔 더 탐 1, 2, 3 라이드 이렇게 둥그랗게 그려가지고 그거 위치에 맞게 치는 연습하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쿵쿵 소리 나서 참 별지랄 다 한다. 아이. 취미 하나 안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한 5, 6년만 먼저 했어도 지금 좀 날아다닐 건데 그냥 어디 밴드 들어가가지고 밴드 하고 있을 건데 아이씨, 밴드는 언제 들어가나. 아이씨. 밴드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다 틀려가지고 밴드 하면 진짜 잘 안 맞아요. 금방 깨져요. 서로 잘났다 그러고. 아유, 뚜껑 통 내렸네, 포르쉐. 이야, 멋있다. 저럴 때 갑자기 비 오면 어떡한데? 저건 달리면서도 뚜껑 닫을 수 있나요? 서서 닫아야 되나? 달리면서 닫아야 되나? 아, 근데 이재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치겠다. 아이씨. 귀신이 안 잡아가고 다 뭐하고 있는 거야. 귀신들 다 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안 잡아가고. 문재인이 잡아가면 안 돼. 문재인은 저거 죽이면 안 돼. 그냥 저거 집어넣어야 돼. 빵에다 쳐넣어야 돼. 그래야지 국립묘지 못 가게 만들어야 돼. 아,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쇼,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퇴근하고 뭐 저거 폭탄 잔씩 까는 거예요? 오늘 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거 먹어야 된다. 저 닭갈비 전에 산 거 하나 남은 거 한 팩 남은 거 냉동실에 냉장으로 해동시켜 놨거든요. 오늘 드럼 치고 가가지고 닭갈비에다가 떡도 지난번에 산 거 있어요. 떡 넣어가지고 아 침 넘어갔다. 소맥 한 잔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아이. 아우, 오늘 드럼이 잘 되니까 아직 기분이 날아가 상쾌하네. 안 될 때는 아직 온몸이 다 찌뿌둥한데 잘 될 때는 완전히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놈의 취미가 뭐라고. 아씨, 돌아가시겠다. 기타도 잘 쳐줘? 드럼 되니까. 아. 빨리 드럼 마스터 건반을 또 배워봐야지. 건반 학원에서 건반도 가르쳐주거든요. 건반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줍니다. 노래 보컬. 아주 선생님 피아노 치면서 보컬 하는 거 보컬 선생 따로 있거든요. 어이, 그래도 잘 가르치는 노래 와와 그때 막 하더라고요. 가면 어떨 때 보면. 근데 뭐 보컬 따로 배울 필요가 있나? 그냥 노래방에서 악쓰면서 노래하면 그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건반, 아 건반도 재밌잖아요, 그죠? 건반을 또 이거죠. 하여튼 올해까지 드럼 빡세게 하고 건반을 배우든가, 아니면 기타를 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배우든가. 기타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타. 옛날에 그냥 동네에서 그냥 궁금궁금 하면서 노래 부르는 기타죠. 그거지 뭐. 그거에다가 이제 저 독학으로 조금 이제 유튜브 보면서 책 보면서 하는 거. 그거지 뭐. 박자들만 치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거기 나온 것들만 딱 계속 치면 되는. 지루해 이렇게만 치면. 저거 그 거기다 뭐 꾸미를 자꾸 웃기를 저걸 넣어야 되는데, 꾸미를 중간중간, 그죠? 마디 끝에 장 징가 징가 징가다가 주중자장 주중장장장 지기장장장 이것도 쳐야 되는데. 그리고 멜로디도 뚱뚱뚱땅땅 멜로디도 좀 치고, 처음에 간주도 멜로디 좀 치고. 근데 멜로디 치는 게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 유튜브가 요즘 잘 됐으니까 유튜브에 다 켜져가지고 아유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것도. 그래도 배운다고 해가지고 뭐 이론부터 뭐 배울 필요가 없어. 무조건 딱 저거 도레미파 솔라시도 ABCD C 저거는 기타는 CDEFG로 나가잖아요, 그죠? C가 도구. 그것만 조금 배운 다음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 아예 그냥 CDEFG ABC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 알면은 무조건 해가지고 지은 거부터 코드 잡으면서 그냥 치는 거야. 노래 주법 거기 다 노래책에 나오니까 그거 되는만 그냥 딱딱. 근데 좀 알잖아요, 노래는 대충, 그죠? 그러면 비트도 쉽고 하기 쉬워요. 아니 그냥 취미인데 뭐 노래 불리면서 하는 거지.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취미가 안 돼, 노래를 못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노래가 받쳐줘야지. 완전히 음치들은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냥 음치들은 반주만 하는 거죠, 반주만. 넌 반주만 해, 노래 부르지 말고. 에어컨 트니까 이제 춥다. 아이씨, 기름이 푹 떨어지네. 아이씨, 에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앵콜 하면 골치 아픈데. 벌써 다 갔다, 1년. 여름 엄청 더웠는데, 아우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는데, 하루 오니까 찬바람 나잖아요, 그죠? 아 진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내 시간 남은 한번 그 드럼 파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진짜 한번 쳐보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 한번 쳐봐야지. 30몇만원짜리, 야, 30몇만원짜리 드럼이 있어요. 나는, 아우, 진짜. 그래도 한 돈 백은 줘야지 살까 했는데, 아우, 30짜리, 40, 50, 60, 60이면 괜찮은 거 사겠더라고, 보니까. 연습용으로 그냥. 취미용. 그러니까, 요즘 드럼 노래방 같은 데 있잖아요. 드럼 노래방 같은 데가 놓는 드럼이 그런 거 같아요. 30만원짜리. 그 부담 없죠. 30만원짜리 한 10개 300만원만 투자하면 그냥 드럼 치면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 되잖아, 꽝꽝. 아이씨. 드럼 노래방 한번 가봐야 되겠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악보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보면 데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그냥 쿵깡쿵깡쿵깡 쳐버려. 아이씨. 모르겠다. 아주 그냥. 죽여봐라, 죽여줘요, 그냥. 아, 오늘 닭갈비에서 소맥 한 잔 말아 먹어야지. 오늘도 한 시간 반
2시간 차이 되겠다. 2시간 차이 되겠다. 2시간 차이 되겠습니다. 따피시들이 끼어들어 올라오는구나. 따피시들이 끼어들어 올라오네. I just could to say hi. Gasper 전기차 요즘 나왔는데 좀 시큰둥한가 봐요. 아, 저것도 3천 몇백만 원이래. 아니 저거 한 돈 천만 원씩 팔아야지 저거 전기차를 누가 저 3천 몇백만 원씩 사 저거를 Gasper를 그렇게 팔아도 안 팔리겠다. 살 사람 없어요 지금 전기차, 그죠? 한 3년, 이게 5년 정도는 지나야 조금 안정될 거예요. 5년까지는 전기차 사면 뒤지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살 필요 없어요. 이 새끼들이 그냥 해가지고 고가인 차 하이브리드 파먹고 하이브리드가 좋네 만에 자동차 그거 리뷰하는 새끼들이 다 그러는데 그거 살 필요 없어요. 하이브리드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냥 저 가솔린 깡통 옵션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 하나 쓸데 하나도 없어. 그냥 깡통으로 그냥 사가지고 한 5년만 잘 끄고 댕기다가 이제 전기차가 좀 안정화되면 전기차 사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속삭이 다가. 아까 비 많이 왔어요. 쫙쫙. 그러니까 찬바람이 샥 드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건반 소리하고 드럼 소리만 들리네. 예전에 경찰 그 저거 차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죠? 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발견을 못했냐면 경찰차에 그 뒤에 내가 보기에는 썬팅을 진하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보였을 것 같아. 요즘 경찰차에서 썬팅 많이 해야 돼. 경찰차에 왜 썬팅을 하는 거야? 도대체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썬팅이 불법이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근데 왜 경찰차에 썬팅을 하고 지랄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기 경찰 뒷좌석에 썬팅 진하게 돼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거기가. 문을 열어야만 보이는 거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경찰차에 그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막 들어가서 죽게 그렇게 만들어놔, 그거. 그리고 경찰차에 그 썬팅 돼 있으면은 그거 다 조져버려야 돼. 경찰서장하고 뭐 해가지고 다 저거 죽여버려, 사용시켜야 돼.
사람이 죽었는데 사형을 시켜야지 뭐. 사형을 시키면 안 되지. 그랬을 것 같아. Something 돼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그래서 그거 포장을 쳐놨잖아. 포장을 왜 쳐놨어, 걔들이? 차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